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부 영철입니다. 10월 5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0월 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97명 증가한 총 93,422명입니다. 국내 발생 496명, 해외 유입 1명입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5,612명으로 전주 대비 794명 증가했습니다. 이중 외국인은 1,30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3%에 해당하며 전주 대비 484명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산 207명, 시흥시 139명, 화성시 134명 순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86명, 베트남 237명, 카자흐스탄 163명 순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입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14명으로 전주 11명보다 3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1명, 60대 2명, 70대 1명, 80대 7명, 90대 3명입니다. 이중 백신 미접종자는 10명, 1차 접종 완료자는 1명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242개입니다. 현재 1,759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78%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2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10월 4일 18시 기준 2,25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0월 4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1,015만 7,072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85.3%, 경기도 인구 대비 76.3%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675만 5,553명으로 도 인구 대비 50.7%입니다. 8월 26일부터 시작된 18세에서 49세 접종은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 445만 9,829명 중 69.9%에 해당하는 271만 7,295명이 접종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도내 6,339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 사례이며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 7건, 사망 사례는 7건 보고되었습니다. 만 18세 고3 접종자 중에서 신금 신남염 의심 사례 19건, 중증 사례 3건이 신고되었으나 이들 모두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히 감염 시 중증 진행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고령층 분들께서는 조속히 접종을 받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5일 0시 기준 총 4,334명이 경기도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받았으며 현재는 956명이 재택치료 진행 중입니다. 재택치료 중 전남병원 이송은 311명, 생활치료센터 이송 인원은 39명이며 현재까지 3,02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재택치료 이용자 중 의료진 비대면 상담 건수는 150건으로 소아 24건, 성인 126건 진료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 단기 진료를 위해 설치된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개설 이후 약75% 수준의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택치료를 관리를 시군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재택치료 전담팀을 구성하고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재택치료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흥시가 지난주부터 시작하였고, 금일 세개 시군에서 재택치료가 시작되며, 금주 중 순차적으로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재택치료로 인해 환자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도내 요양원 및 요양병원 감염 현황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내 요양원 및 요양병원 감염 사례는 22건이며 이 중 집단 사례는 5건입니다. 22건의 감염 사례 중 19건은 추석 연휴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추석 연휴에서 복귀하여 각 기관에서 실시한 선제검사에서 확진된 사례가 많아 감염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집회 환자 23명 중 57%인 13명이 선제검사를 통하여 감염 인지되었습니다. 시설별로는 요양병원이 4건, 요양원이 18건이며 관련 확진자는 총 119명입니다. 경기도는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재차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증상이 발현된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또한 증상 발현 시 조속히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시설 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접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